안녕하세요. 크리니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시를 고르는 방법, 그 다음에 수틀을 이렇게 끼우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또 바늘에 대해서도 제가 사용하는 바늘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수시를 어떤 걸 쓸까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미리 한번 골라놔 봤어요. 자, 저는 이걸 다 쓸지 아니면 여기서 몇 가지만 사용을 할지 이제 수를 놓으면서 어울리는 걸 결정을 할 건데, 지난번에 수용성 심지에 도안 옮기는 것까지 하셨잖아요. 혹시 보지 못하신 분들은 앞에 동영상 올려놓은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술을 놓을 거예요. 술을 놓을 건데 저는 술을 놓아서 가방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준비한 원단은 색깔이 이렇게 앞이랑 뒤가 다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 부분을 사용해도 되는데 요 원단이랑 같이 연결한 원단이 저는 이제 요 색이 더 조금 더 마음에 들어서 이 부분으로 할 겁니다. 대부분의 원단은 겉면도 있고 안면도 있는데 이 아이는 리투아니아 린넨이에요. 이중 커즈인 것 같은데 제가 원단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막 자세하게 알고 그뭐몇수 이게 면사인지 뭐 그런 부분은 사실 잘 몰라요. 저는 이렇게 원단을 직접 대부분 눈으로 보고 색감이 좋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냥 제 마음에 드는 걸로 주로 골라오는데 제가 사용하는 대부분이 리투아니아 린넨, 그다음에 일본 원단, 그다음에 뭐 벨기에 린넨 그런 것들, 프랑스 린넨 이런 것들을 조금 사용을 하는데 저는 색감을 가장 좀 먼저 봐요. 조직감보다 색감을 먼저 보기 때문에 간혹 술을 놓기에는 어떻게 보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일반 국산 린넨 금액 좀 저렴한 뭐한 5,000원에서 한 마당 10,000원 하는 그런 린넨이 술을 놓기는 더 짱짱하고 좋은데 저는 색감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금액이 높은데 수놓기가 별로 조직감이 좋지 않아서 이 안에 뭐 이렇게 다른 원단을 한장더 덧대거나 대부분 이렇게 퀼트 솜을 한장더 떼서 수를 놓는답니다. 가방을 만들 거라서 저는 5온스 퀼트 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그 도안에 어울릴 만한 수시를 이제 고르는 거예요. 수시를 고를 때 있어서도 원단의 바탕색이랑 실 색깔이 조화롭게 이렇게 실을 조화롭게 올리는 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단 위에다가 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려봐요.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저는 일단 요렇게 요 도안을 가지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요 도안 위에다가 사실은 이렇게 올려보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나중에 이 도안 수용성 심지가 다 사라지고 없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제가 항상 생각할 때 실을 고를 때 원단에 어울리는 수실을 몇 가지를 뽑아요. 메인 색깔을 뭘할 것인가. 그러면 그게 때때로 다르거든요. 리본을 저는 대부분 리본색을 뭘 할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리본색을 고민을 하고 난 이후에 꽃 색깔을 정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사실 리본색을 두 가지 중에서 지금 좀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 고민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꽃은 저는 빨강이랑 이렇게
그 화이트 베리에이션 요 수시를 쓸 건데 빨강도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두 종류를 쓸 건지 한 종류를 쓸 건지 이제 술을 놓으면서 고민을 좀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요 화이트랑 또 어울리는 요런 약간 핑크 또 사용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약간 예를 들어서 빨강을 쓰면 빨강색 하나만 쓰는 것보다 이웃하는 색깔을 한두 가지 쓰는 게좀 자연스럽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주인공은 이렇게 해요, 이번에. 제가 꼭 쓰고 싶은, 이 파랑 원단에 꼭 쓰고 싶은 주인공은 이 아이들이에요. 요 아이인데, 이제 그렇게 메인색을 정하고 나서 거기서 조금씩 이제 더 보태보는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도안이 굉장히 간단하다. 색을 많이 쓰기 싫다. 그럴 때는 요두 가지만 가지고도 쓸수 있겠죠.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한다면 얘를 꽃으로 쓰고 얘는 잎으로 쓸것 같아요. 그렇게 했던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 아이는 지금 한 두세 가지 정도로만 썼는데 이건 제게 아니고 저희 수강생님 건데 수 이제 다 놓아서 하는데 그것도 하나 알려드릴까요? 왜 제가 들고 왔냐면 잠깐만요. 여기 어울리는 퀼트실이 없어서 일단 제가 이번에 들고 왔는데 요 안에 제가 수건을 넣어놨잖아요. 수건을 넣어놓은 모든 이 작품은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겉감, 솜, 안감이 있지만 만들고 났을 때이 부분은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한번 알려드릴게요. 얘가 다 만들고 나면 이렇게 형태가 반듯하진 않아요. 약간 이렇게 좀 죽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항상 요 안에 이렇게 그 수건이나 뭐 갖고 있는 원단, 수건이 제일 저는 편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수건 두 장을 넣었는데 수건 두 장을 넣고 분무기로 이렇게 뿌려놓으면 이게 형태감이 좀딱 완성도 있게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원단은 이 아이도 리투아니아 린넨인데 요런 원단 같은 경우는 바탕감에 여러 가지 색이 들어있어서 일부러 색을 많이 올리진 않았어요. 제거 다음에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저희 수강생님은 그때 이제 제가 수시를 들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갖고 계신 수시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는 한두 가지 뭐 많아도 세 가지 그렇게 수시로 이렇게 간단하게 도안을 만들기도 한답니다. 자, 넘어가서 아직도 긴장이 많이 되네요. 자, 메인색으로 요렇게 제가 하고 싶다고 했었죠. 요렇게 하고 또이 수실이 지금 자수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팔다니 수실이거든요. 저는 팔다니 수실 8번사를 주로 사용합니다. 다음번에는 언젠가 시간이 되면 제가 사용하는 수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수실 뭐 장단점 같은 거 제가 사용해 봤을 때 그런 것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는 그냥 제일 편하게 지금 발다니 수실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 아이는 8번사인데 이렇게 한 올만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편리해요. 실을 이렇게 일일이 뭐 이렇게 갈랐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편리해서 이 수실을 쓰고 일단은 색감도 좋고 광택감도 좋고 그래서 캐나다에서 이렇게 수입되는 발다니 수실을 사용하고요. 이 빨강에 어울리는 아주 약간 차이가 나지만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우븐 피콧 레이지드 리프라고도 하는 그 꽃에 사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먼저 조금 고민스럽다 할 때는 그냥 그린 색깔 한두 가지 뭐세 가지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를 사용을 해요.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저는 항상 기본적으로 블루 계열을 꼭 사용한답니다. 이게 블루 바탕이잖아요. 근데 블루 바탕에도 가능하면 블루를 꼭 사용해요. 그게 왠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블루가 조금 들어가면 훨씬 조금 세련되고 어쨌거나 제 느낌에는 너무 뻔하지 않고 좀 세련된 느낌. 어떻게 보면 사실 제가 처음 자수를 시작할 때 저는 붉은색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장미도 빨간 장미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브로치 이런 거 할 때도 사실 빨간색을 쓰지 않고 이렇게 푸른색 썼거든요. 파랑색. 그랬는데 요 빨강은 사실 제가 쓰는 빨강 중에 가장 좀 좋아하는 빨강 색깔이 예쁘다고 별로 못 느꼈는데 요 빨강은 그래도 제가 참 예쁘다라고 느껴서 이제 좀 사용을 했는데 요즘은 작년부터 이제 제가 4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가고 있는데 나이가 그래서인지 빨간색이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다홍빛 빨강도 좋아지고 완전 강렬한 레드도 좋아지고 그래서 빨강색으로 지갑도 만들고 원피스도 맞춰 입고 지금 뭐 그러고 있는 중인데 어쨌거나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제가 빨강이랑 이렇게 블루 계열을 믹스해서 좀 많이 써요. 예전에는 사실 요거는 없이 요런 식으로 썼거든요. 거의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이렇게 연보라나 뭐 핑크 그런 거 썼는데 요즘은 빨강색도 좀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요렇게 실 요 아이들은 요렇게 좀 어울리죠. 그 다음에 이런 실도 그냥 나중에 작은 뭐 이렇게 장미를 쓸 때 표현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이 요 아이로 리본을 할지 요 아이로 리본을 할지 조금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조금 은은하게 가려면 요 아이로 하면 되고요. 조금 이렇게 눈에 탁 띄게 화려하게 가려면 요 아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보냐면 저는 이렇게 해봐요. 이제 이제 여기 원단에 올릴 색깔은 다 정해졌으니까 대충 꽃 위에 어떻게 할까를 고민할 때 잠깐만 시간 한번 볼게요. 벌써 12분이네요. 동영상을 10분 내로 찍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했을 때 저는 요 꽃이 이번에 그 우분피콧이라고도 하고 레이지 드리프라고도 하는데 이 꽃이 이번에는 주인공이거든요. 자, 요 꽃을 주인공으로 했을 때 저는 요렇게 배치를 하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이제 조금 그러니까 면적이 넓은 부분부터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파란 계열을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써볼 거고 그 다음에 초록은 일단 나무 요 줄기 그 다음에 이런 나뭇잎에 쓸 거니까 이렇게 놔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로 이렇게 해볼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도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골라놨던 수시를 여기 다 올려봤어요. 그렇게 올려봤을 때 서로 좀 매치가 되지 않거나 하면 이제 또 뽑아서 다른 수시도 쓰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이렇게 올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리본이 됐을 때 굉장히 좀 환하고 밝은 느낌이 들 것이고 요 아이를 빼고 요 아이로 내가 놓으면 굉장히 좀 은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대부분 저는 리본 색깔을 제일 먼저 결정을 하거든요. 리본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올려질 꽃실들을 결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걸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면서 이제 찍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선뜻 결정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걸 하면 더 예쁠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봐주시는 분이 많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라고 부탁드리면 되는데, 지금은 제가 유튜브를 채널을 개설한 지 이제 이틀째이기 때문에 봐주시는 분도 많지 않으실 거고, 댓글로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기가 힘든 상황이죠. 일단 제가 좀더 고민해 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수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리본 색깔이 무엇일까? 제가 조금만 더 고민해 볼게요.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동영상을 한 번씩 찍을 때 가장 단점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려요. 그래서 한 3분 찍었나 싶으면 한 10분?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10분 안에 하려고 하는데 15분은 걸릴 것 같아요. 그죠? 잠깐만요. 15분 지났네요. 빨리 마칠게요. 자, 수틀은 다음에 한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뭐 자세하게 설명드릴 만한 제가 뭐 정보를 갖고 있진 않아요. 그냥 제가 사용할 때 느끼는 건데, 저는 수틀을 이렇게 네 가지를 두고 써요. 이게 크로바에서 나오는 수틀인데, 그런데 사실 네 가지를 이 금액도 좀 하거든요. 꼭다 쓰실 이유는 없고, 제일 꼭 하나만 있어야 된다면 저는 요거 10cm 제일 작은. 근데 이제 요걸 쓰면 요렇게 리본이 한안 들어오잖아, 이원 안에. 그래서 요렇게 먼저 하고 요렇게 해야 되고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수강생들께는 한두 가지 정도 안내해 드리는데, 10cm, 15cm. 15cm 하면 또 웬만한 부분들 들어와요. 근데 18cm는 사실 너무 커서 손 잡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을 하게 되어서 좀 다양한 도구와 다양한 책과 다양한 실, 다양한 원단들을 좀 많이 이렇게 제가 알아야 또 알려드릴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골고루 구입을 해봤고요. 꼭 필요하시다면 먼저는 10cm 추천드리고, 하나 한두개 정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15cm랑 10cm 이렇게 저는 사용한답니다. 수틀 끼우는 방법이랑 아웃라인 스티치를 먼저 하는 걸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늘 부족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꾸준하고 성실하게 장거리 마라톤으로 생각을 하면서 시작해 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것도 많을 거고, 또 죄송한 것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많이 들겠죠. 어떤 날은 또 조금 뿌듯하게 잘 찍고 매끄럽게 찍은 날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늘좀 부끄럽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또한발더 전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부분들 이렇게 그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범위에서 친절하게 답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린이진이었습니다.